네, 54페이지 갑니다. 지상권 갑니다. 지상권은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가 됩니다. 뭔다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가보겠습니다. 71번의 1번, 지상물이 소멸하면, 자, 지상권이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할 리가 없죠. 소멸하지 뭐요? 않는다. 다시 거기다 뭐 하면 돼요? 아니, 건물 지으면 되죠. 두 번째,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또 뒤집어서 지상권 그대로 갖고 있고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뒤집어서 지상물 소유권만 갖고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별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무효이다? 무효. 자, 네 번째,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이때는 최단 존속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본래 지상권은 빈 토지 빌려서 거기다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토지에 이미 뭐가 있어요? 기존 건물이 있다면 최단 존속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5번, 영구적인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네. 있다. 그러니까 거기 3번, 5번 전부 다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72번, 지상권의 치료. 지급은 요소는 아니죠?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무상도 가능하다는 뜻. 두 번째, 2년 이상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지상권 소멸 청구받은 지상권자는 매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세 번째, 유상인 뭐에 관련돼서 치료에 관한 약정을 제3자에게 뭐하기 위해서는?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 해야 하겠죠. 해야 한다. 4번 별표하시고, 치료 연체가 2년인 경우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소유된 연체 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자, 최근에 이제 5번이 자주 나옵니다.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취득함과 아울러 저당권 담보 가치 확보하기에서 지상권 취득하는 경우 있죠. 돈을 갚았다. 지상권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갚 토지를 을이 돈 빌려준 채권 때문에 저당권 갖고 있다. 근데 이 갚 빈 토지에다가 누가 여기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거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당권 받으면서 뭐까지? 지상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지상권은 본래의 지상권이 아니지. 여기다 뭐 하는 거? 건물 짓는 거 막기 위해서 든 지상권이야. 그러니까 점유는 여전히 누가 해요? 갑이 하지. 누가 하는 게 아니야? 을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채권이 소멸되면 모두 소멸하는 것이고, 저당권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 그럼 모두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누가 불법 점유를 했을 때 무슨 점유요? 이자는 무슨 배상 들어가면 안 돼? 손해배상 들어가면 안 돼? 이 사람의 목적은 꼭 건물 짓는 거 뭐하기 위한 거? 막기 위한 지상권이지 이 토지를 점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머리들이 아가가지고 이렇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지상권은 아닙니다.
꼭 하나 기억해 두시고 답 73번 분묘 기지권 갑니다. 무덤 기지권 1번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했다 자주 타주 타주 점유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 평장 암장 분묘 기지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세 번째 분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수호봉사 계속하여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이다 묘가 존속하는 동안 네 번째 짐은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하면 분묘기지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때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네 지급할 필요가 없다 시효취득 분묘 기지권은 지료 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74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법률 법정 지상권. 자, 관습법 법지는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 건물 무슨 소유? 동일 소유. 네, 한쪽 처분하는 겁니다. 한쪽 처분하면서 네,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특약이 존재한다면, 관습 법지를 인정한다. 자, 그래서 판례 태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 자, 1번입니다.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던 토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당사자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관습 법지 취득한다. 저당권 관련 법지 취득한다. 지금 하는 건 지금 무슨 법제예요? 무슨 법제예요? 관습 법지죠. 두 번째,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서 보호되는 건물이다.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겠죠. 뭐 된다고요? 아니 동일 소유일 때 건물이 꼭 등기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허가도 같다면 보호받겠죠. 세 번째 나대지상 3번 4번 나대지상에 환매특약 등기되어 있는 경우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뭐 했다면 신축했다.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한 경우 관습법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빈 토지 그대로 돌려줘야 되지. 거기다 건물 지어놓고 관습법지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환매 뭐가 안 된다? 법지 없다. 또 밑에 4번도 환지 처분이죠. 무슨 처분? 환지 처분도 무슨 처분도 환지 처분도 관습법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르면 환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 원인에 들어가 있지 않다. 다음 75번 갑니다. 저당권 관련된 법정 지상권. 저당권. 그럼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 뭐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는 머릿속에 이게 나와야 되겠죠.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같았다. 세 번째, 다르다. 이렇게 되겠지.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다 건물 뭐 해봐야? 이거 법지. 없죠. 같을 때만 뭐가 인정한다? 다르면. 그럼 이제 이때 이제 무슨 경매? 일괄 경매의 가능성 있지. 처음부터 건물이 있으면 뭘 안 된다? 일괄 경매는 들어갈 수가 없다 얘기죠. 이것도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다. 그죠? 어떻게 돼요? 토지 플러스
건물 can. 아니, 나 그냥 뭐만 하란다. 토지만 can 할 수 있죠. 또 일괄 경매 하더라도 어디만 입장? 토지만 입장 있는 거지. 건물은 어차피 못 들어간다는 얘기. 쭉 여기까지 쭉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게 됩니다. 자, 1번은 나대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니까 1번은 법치가 없다. 인정할 수 없죠? 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이거죠? 그럼 뭐 없다? 법치 없죠?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동일인소에 속하고 있던 토지 건물 중 토지의 저당권 같았죠? 법치 있지요? 네? 근데 그 후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됐죠? 집중해 보세요. 이때 저당권 개수는 그대로 하나죠. 토지 저 설정 당시 같았다. 멸실 신축돼도 토지 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법치 인정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이건 그냥 딱 읽으면서 눈독 들이라는 거예요. 토지 저 건물 저 공동 저당이죠. 저당권 두 개 있었지.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건물 저는 날라가지. 저당권 두 개 딱 하나가 빠져나갔지. 그래서 뭐가 없다? 법치 부정된다. 그래서 이 4번 판례가 우리 기출 판례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된 거 있죠? 요거는 그 밑에 한자가 보시면요. 건물, 다른 건물과 합동됐다고 돼 있죠. 토지죠, 건물죠, 두 개였는데, 건물이 합동되면, 건물 사라진 거 아니죠? 토지죠, 건물죠, 똑같이 있는 거지. 그럼 법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또 토지죠, 건물죠, 저당권 두 개였는데 등기부가 멸실됐어. 등기부가 뭐가 됐다고요? 멸실됐어. 저당권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 그럼 법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 근데 지금 건물이 합동됐다, 등기부가 멸실됐다 이런 질문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너무 뭐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동저당 나왔을 때는 저당권 개수를 세보면 딱 답이 나온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4번 발표해 두시고 76번 갑니다. 관습법지와 저당권법지. 자, 1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하고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죠. 자,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죠. 자, 건물 소유자한테 관습법지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첫 번째, 동일 소유 맞죠? 네? 여기 한쪽 처분했는데 양쪽 처분했지. 또 이런 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몽땅 팔았다는 얘기인데 산 사람이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죠. 그럼 형식적으로 토지 건물 소유는 다르죠. 그래도 건물 소유자는 건물 사용 의지가 없어. 따라서 무슨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 관습법지 인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그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해도 토지 건물 다르죠. 그럼 저당권 관련 법지도 없다는 얘기죠. 2번이 계속 그 얘기예요.
미등기 건물, 대지 함께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토지 건물 다르죠? 그러면 저당권 관련 법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76번은 토지 건물 몽땅 팔았을 때 토지 등기 건물 등기하지 않았지. 이 상태에서 관습법지 없고요. 또 토지에다가 뭐 설정해도 저당권 설정해도 다르죠. 그러니까 저당권 법지도 없다. 이런 게 판례 태도예요. 그러면 법지가 뭐 여러 문제 나오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77번 갑니다. 그래서 다 비교해놓고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딱 보면 여러분들 반대로 딱딱 눈에 안 들어와? 그냥 판례를 갖다 아무 생각 나열한 게 아니고 그 비교되는 것들을 딱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거기도 관습법지 포기특약은 유효 무효? 응? 왜 유효? 기억 안 나요? 전, 저유, 상관, 마유, 지나, 자라지. 거기 뭐 있어요? 상관할 때 관. 관습법지. 그러니까 여기 건물 철거 특약 있으면 철거해야지. 근데 저당권 관련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 특약은 뭐다? 무효. 그러니까 관습법지 포기 특약인지 법률 법지 저당권 관련 법지 포기 특약인지 구별하시라 그런 뜻. 자, 78번 갑니다. 지역권 가면 니 땅, 내 땅 나오죠. 니 땅은 유역지와 승역지입니까? 지역권, 승낙한 토지, 승역지, 내 땅은 요청한 토지, 유역지, 승역지 비교하시고요. 1.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통로 개설할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그냥 묵인해서 왔다 갔다 한 경우는 안 돼요. 꼭 무슨 개설? 통로 개설이 포인트. 두 번째,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뭐 할 수 없다? 시효취득할 수 없다. 3번, 별표.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때 뭘 기억해야 돼요? 상린관계에 주위 토지 통행권을 기억하면 답이 나와. 남의 토지 통행할 때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가 있다. 뭘 기억하기? 상린관계 주위 토지 통행권을 기억한다. 자, 79번 갑니다. 전세권. 1.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요. 두 번째,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해왔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 전세권을 종으로 기억하세요. 무슨 관계 있어요? 주정 관계 있다고 보시면 운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3번 별표. 건물 전세권 법정 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보통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뭘 해야 돼? 등기해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무슨 규정은? 아니,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인 것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뭐가 없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습 법지 취득자도 등기 안 해도 관습 법지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겠지.
법률 규정은 뭐 없이도 듣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4번, 5번 묶으세요. 4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전체에 대해서 경매권이 있다 없다? 건물 일부 전세권 들어가면 전부 경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부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4번, 5번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애걸복걸합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했다.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분할 가능성이 없다면 전부 경매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그래서 거기 표시해놨잖아요. 이렇게 표시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네? 목적물 분할이 불가능해서 전세권 목적분만의 경매 신청이 뭐하더라도 전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80번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 자, 자기 물건 가지고는 유치권 될까 안 될까? 유치권의 출발은 타인 물건 점유. B. 타인 물건 관련 채권. C. 유치권이죠. 자기 물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음 B. 윗비 상한 채권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되죠. 3, 4, 5. 안 되죠.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안 되죠. 네 번째, 권리금 채권 가지고도 유치권 인정? 안 되죠. 5번,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될까요? 안 되죠. 6번, 임대인의 배신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채권 가지고도 유치권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81번입니다. 압류, 이전, 유치권, 취득 경매가 되면 경납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으로 항변할 수 있죠. 조심할 것. 채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그냥 유치권 가지고 거절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류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정신 차려. 있어요, 유치권은. 아니, 저당권 후 전세권 들어간 사람 전세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당권 설정된 전세권 들어간 전세권 있잖아. 다만 이제 경매가 되면 경락인에게 전세권 뭐예요? 주장할 수가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점유 취득시를 기억하면 답이 똑같죠. 압류 전 유치권자는 있고 압류 후 유치권자는 없네. 그러니까 똑같네. 아까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이것도 뭐예요? 압류 전 있고 압류 후에 없다. 똑같죠? 글자가. 그래서 1번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전 유치권은 있다. 정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압류 381번입니다. 압류 이전 채권 유치권 가지고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고치세요. 뭐라고? 이따로 고쳐야 되겠네. 2번은 압류 후 채권 유치권 가지고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죠? 전 있고 후에 없다. 자, 3번 보세요.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자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압류 이전 유치권 갑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유치권 가지고 있다.
네, 10억 공사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뭐 했다고? 유치권자는 언제 거예요? 네, 경매가 들어가면 압류가 들어가겠죠. 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압류 전 유치권자죠. 그러다 경매가 돼서 병이 경납받았다 이야기. 경납대금 완납하면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취득. 이때 을은 압류 전 유치권이니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으로서 얘한테도 공격할 수 있었고 얘한테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경락인한테 뭐 요구하면 안 된다. 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한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갑한테만 하는 거죠. 지금 거기 몇 번 지문? 3번 지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얘가 갚아주는 것은 얘가 받을 수는 있지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1 플러스 1으로 내겠지. 어떻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둘 틀렸다는 얘기예요. 3번 조심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 보시면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에 61페이지에 82번 유치권 기타. 1. 과거 채권 가지고 우연히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 인정된다, 부정된다? 인정되지요. 물건 관련 채권이면 되기 때문에 점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채권을 가지고 우연히 물건을 점유해도 유치권 인정해도 공평하다. 그 다음에 2번, 3번 반대 표시하세요. 2번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는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로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부정된다? 부정되죠. 채무자한테 뭐를 넘겨주는 순간, 점유 주는 순간 그걸로 끝. 그 밑에 3번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유치권자의 간접 점유로 유치권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묶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유치권자 현재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하죠. 2번, 3번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무효? 왜요? 왜? 전, 저, 유. 유, 유치권 배제 특약. 더 폼나게 하는 말. 유치권 배제 특약. 더 멋있게 포장한 말. 원상 회복. 임대차 하면서 무슨 회복 들어가면? 채권 포기 특약 아니야. 그러면 주된 채권을 포기하면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 특약. 자, 5번 갑니다. 부동산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에서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전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단, 사용 부당 이득은 줘야 되겠지. 넘기시고요. 나와 있네요. 5의 경우에 차임에 상당하는 이득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네, 83번입니다. 1, 2, 3번은 따로 하면 안 되고요.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자, 83번은 일단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경매가 실행돼 가지고 실행됐다는 얘기죠. 경락이 다 돼버렸어요. 이때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 말소된 저당권자 열받겠지. 그래서 3번에서 기다리고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경매가 실행된 경우 말소 등기를 할 수 없지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안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각 건물에 1. 을이 채권이 있어서 무슨 권이 있고 저당권 뭐 1억이 있었고 등기도 있겠죠. 자, 그 밑에 지금 누가 있어요? 병 채권 뭐가 있어서 저당권 1억이 있었다 하자는 얘기예요. 이 앞에 이 저당권이 불법으로 뭐가 됐다고 이게? 그럼 불법으로 뭐가 돼도 말소돼도 저당권은 생이다 사다?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이 저당권은 뭐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뭐 하면 돼 이제? 말소 회복하면 되잖아. 근데 살아있는데 말소 회복하는 와정 중에서 이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정이 나타나서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진짜 등기까지 다 갖췄다고 했을 때 이걸 다시 말소 회복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걸 만약에 다시 말소 회복 하게 되면 필름 거꾸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어차피 저당권의 목적은 배당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말소 회복은 못하고, 회복 못하고, 정상적 코스면 얘가 받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으니까 얘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시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먼저 배당 받아간 누구한테? 병한테 가서 내가 받을 금액을 네가 먼저 받았으니까 이걸 도로 뭐하라? 내놔라. 그렇게 풀이한다. 그런 얘기. 1, 2, 3번을 같이 묶어서 이해해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84번 갑니다. 저당권 효력. 요거는 경락인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채권자, 저당권자 입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는 것.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X마스크죠. 지연이자 1년분, 채무자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1년분은 누구를 위해서 둔 거야? 후순위 권리자를 위해서 둔 제도죠.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도 없다면 저당권자의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두 번째, 건물의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저당권 효력은 중축 부분에 미친다 해지 맞겠지. 세 번째,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네 번째, 구분 소유 전후 부분에 대한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제 사용권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네, 주정 관계 있으니까 미친다. 자, 85번이 일괄 경매죠. 나올 때마다 X부터 시작할까, 같을까, 다를까? 일괄 경매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되겠죠.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1.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 목적물 토지상의 건물 축조가 진행되어 건물 존재가 예측된 경우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경매가 안 돼? 일괄 경매 안 돼.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질문. 저당권 설정 당시로부터 지상권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했다.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같다는 얘기일까? 다르다는 얘기일까? 다르다는 얘기죠. 뭐다는 얘기? 자, 근데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지상권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뭐한 경우? 축조한 경우.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은 경매 당시 다르다는 얘기고, 3번은 경매 당시 여기 같다는 얘기였네. 다르면 뭐 할 수 없어요? 토지, 건물, 캔 할 수는 없는 거고, 오직 뭐만 한다? 토지만 경매 머스트 해야 되지 않나? 자, 네 번째, 일괄 경매는 의무이다. 선택할 수 있다. 캔, 캔이지. 머스트 아니죠. 다음, 86번입니다. 물상 대비. 무슨 대비? 토지 수용 보상금 물상 대위가 인정된다, 보정된다, 인정된다. 2번, 매각 대금의 물상 대위가 인정된다, 보정된다, 부정되죠. 자, 1번에다 써놓을 말은 원시 취득. 2번에다 써놓을 말은 승계 취득. 저당 토지가 수용됐을 때, 저당 토지가 매각됐을 때는 얘기. 그래서 보상금에는 물상 대금이 인정되지만, 매각 대금은 인정되지 않죠. 세 번째, 물상 대비 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해야 된다.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제3자가 압류해도 관계가 없죠. 네 번째, 후손이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데, 1번 저, 2번 저, 여기에 이걸 끼라고, 제 3취득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낀 사람이다. 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이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소재. 그래서 누구는? 후손이 저당권자는 제 3취득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연습하라는, 1번 저, 2번 저, 낀 제 3취득자가 있다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자가 아니에요? 3취득자가 아니야. 이건 저당권 후 들어와서 소유권 취득한 자. 저당권 후 들어와서 지상권 받은 자. 저당권 후 들어와서 전세권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 임차인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임차인이요? 여기 대항력 갖췄다. 어쨌든 1번, 2번 끼어있으면 경매가 되면 다 소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손이 저당권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87번 근저당 1. 채권 최고액. 채무자 책임 한도액일까요?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일까요? 자, 최고액을 갖다가 네, 10억으로 했습니다. 근데 채무 확정을 한 거 보니까 뭐 한 거 보니까 네, 최고액 10억을 초과해서 플러스 알파가 더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 나왔다고요? 알파가 2억이 더 초과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채무자 책임 한도액이다 그러면 채무자는 어디까지 갚아주면 된다는 얘기일까? 채무자 책임 한도액이다 그러면 어디까지만 갚아주면 돼?
10억이죠. 10억 아니요? 그러니까 이 채권 채무라는 것은 뭐예요? 채무자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야. 요거는 채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락대금이 설령 얼마가 나와도 15억이 나와도 어디까지만 10억까지만 받는 거지 알파까지는 못 받는 거야. 채무자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에요. 채권자가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지는 한도액이 아니니까 채무자는 어디까지 갚아줘야 돼요? 이거 다 갚을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1번 질문은 채권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두 번째 게 맞고요. 그러면 거기 2번, 3번 묶으시고 채권 최고액의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 안 나요? 끝에 거 두 개, 일반 저당권은 채불 선배 지연이자 1년분에 한했지. 실행번 포함됐지. 여기 2번, 3번은 이거야. 2번, 지연이자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실행병 포함되지 않는다. 2번, 3번 꼭 기억하시고 묶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설정자 채무자는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몽땅 변제해야 될까? 몽땅 변제하고 말소 요구할 수 있죠. 자신의 빚이니까. 근데 우측에 5번에 채권 최고액이 총액을 초과했다. 물상 보증인은 네? 최고액만 변제하면 관계없겠죠. 정 모를 때는 지 빚은 뭐하고? 아, 지 빚은 집 다 갚을 의무가 있지. 제 3취득자도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6번 갑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은 경매 신청 시일까? 매각대금 완납 시일까? 매각대금 완납 시 결정합니다. 네, 88번입니다. 88번에서는 조심할 것. 문제 질문에서 하나는 채무자 것, 하나는 물상 보증인 것이죠. 이때 물상 보증인 나오면 입에 칼 물고 있다. 물상 보증인에 칼 쓰세요. 칼. 뭐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어. 자, 그럼 봅시다. 1. 동시 배당했을 때 X토지, Y토지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할까? X토지 몽땅 변제받고 부족하면 Y토지 받을까? 자, 물상 보증인은 어느 것이 자기한테 유리해요? 아니, 네 빚은 일단 다 갚을 수 갖고 모자라면 와야 되지. 왜 처음부터 나눠서 안분 안분 하느냐? 오면 죽여버린다고 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분 안분 하지 않고 먼저 누구부터? 채무자금부터 몽땅 받고 모자라면 들어온다. 자, 2번, 3번 묶으시고요. 채무자 소유 X토지가 경매되면 X토지 후 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를 대비하여 물상 보증인 Y토지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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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들어가죠. 칼 맞아 죽습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3번이죠. 물상 보증인 소유 Y토지가 경매되면 Y토지의 후 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을 대위하여 채무자 X토지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자 후는 물상 보증인 입장 못합니다. 근데 어디 후는?
물상 보증인 후는 채무자 부동산에 뭐 할 수 있다? 입장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하고 물상 보증이 나오면 물상 보증이 칼 들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계약법 하겠습니다.